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철새 도래제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반경 10km 내의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9월, 코앞에 닥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유비 무한의 자세로 미리 점검하는 AI 방역과 예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와랑와랑TV 동물방역 프로젝트 제1탄 AI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양계동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김성진 수의사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제 AI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보통 가을, 좀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월로 접어들게 되면 집중 방역 대책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라는 부분은 먼저 돼 있어야지 이후에 맞아요. 준비를 해서는 모든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잘 이런 방역 수칙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양계 농장에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 보면 될까요? 아,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일단 방역복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방역복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비리리! 선생님 도셔야 돼요. 비리리! 와, 저희가 되게 새롭네요.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가 매일 이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세요. 가시죠, 선생님. 네, 가시죠.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한 양계농장. 건강한 이 닭들이 계속적으로 AI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제 방역을 통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예방의 첫 단계는 일단 완벽한 소독입니다. 저 이거는 지금 이게 차량들이 오면은 이렇게 소독약을 쏘는 거겠죠? 운행하던 차량들이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오염물질을 농장으로 반입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올 때는 작동하여서 그 차량이 씻어지도록 소독이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소독약을 뿌리고 계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복 장착과 계사 소독은 기본인데요. 그에 더해 매주 특별 소독날을 정해서 계사 내부와 외부는 물론 농장 주변까지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냥 계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날씨가 좀 더 더우니까 좀 그냥 온도라도 좀 떨어지느라고 네. 좀 그냥 물로 좀 시원하게 좀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소독약 타가지고. 그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부 차원에서도 소독의 날로 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가 되면 네. 그 소독의 횟수를 네.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뭐 2회지 3회 정도 실시를 해주면 국제적으로 다 찾아보겠습니다. 애들이 서로 색깔 나면 네. 애들이 그냥 다 뜯어먹어 그래요. 이곳처럼 닭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자연 방사도 AI 유행 시기에는 금지해야 합니다.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던 조류들이 야생 조류들이 또 따뜻한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새들도 새롭게 정착한 데서 먹이를 찾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축종과 접촉이 되지 않게끔 차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AI 기간에는 이거 전부 다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못하고. 그럼 그 기간에는 아예 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군요.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 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사상 최초 양계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AI 방역 퀴즈쇼! 와! 방역 퀴즈쇼? 마지막 치면 상품 있나요, 선생님? 새롭네. 상품 보다는 네. 맞추신 분의 심리적인 뿌듯함. 약간 실망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AI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네, AI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대충은 이제 감이 옵니다. 선생님 보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X. 오. 정답은 옵니다. 아! 사람도 돼요. 사람도 감염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부러 틀린 거 아니에요? 방송을 위해서. 사람이 정말 감염돼서 감염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국내에서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였거든요. 저희는 축산을 지금 하고 있는 누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I는 단 모의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 아, 이거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오, 아닌가요, 오? 셋. 엑스! 엑스? 뭐야?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오, 아닌가요, 오? 된다. 어떡해. 저 아직 저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AI가 발생하면 치킨 수요가 감소하는데 AI 유행 시 치킨을 먹는 건 위험하다. 에이, 이건 상관없지. 아, 엑스. 좋아하거든요. 엑스. 근데 한 번도 AI를 신경 써서 안 주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엑스. 오! 위치, 위치. 다 맞춰주셨어요. 와, 저 처음으로 맞췄어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75도씨에서 5분 이상만 가열이 돼도 그 오염이 돼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들을 다 탈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박수! 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이나 하천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녀오고 나면 반드시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요. 눈, 코, 입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철새, 도래지나 닭과 오리가 있는 농가 주변의 방문은 자제. 그리고 반려동물이 혼자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닭과 오리가 있는 농장 근처로 산책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이렇게 AI 선제 방역을 통해서 가축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어 나가